청주교구가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한 역사관이 준공됐습니다. 청주교구의 역사는 물론이고 복음화 여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팅! 청주교구의 60여 년 발자취를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자 성당 내에 건립된 청주교구 역사관은 전체 건축 면적 363.64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원래 내덕동 주교자 성당과 함께 건립돼 사제관과 사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2년여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역사관에는 전 현직 교구장 주교와 사제들의 유품과 기증품, 교구 신자들이 기증한 유물 등 모두 14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2 전시실은 교구 설정 이전과 이후를, 나머지 전시실은 교구 사명 선언문 주제인 말씀과 성체 중심의 삶을 테마로 꾸몄습니다. 초대 청주교구장 제임스 파디 주교와 제2대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청주교구장 주교 시절 사용한 주교 목장은 역사관 개관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방한 당시 사용한 의자와 전례용구도 눈에 띕니다. 옛 천주교 서적과 문서들도 신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역사관은 찾고 있다를 주제로 조성됐습니다. 청주교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신앙 유물을 찾아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을 이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청주교구 지역에 첫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 이기현의 입교를 시작으로 교구 설정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까지 각종 연표와 고서, 유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기류의 순교자인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사양가 필사본과 파리예방 전교회 드케트 신부의 사목 서한, 제5대 조선 대목구장 다블리 주교의 마지막 서한 필사본도 전시 중입니다. 축복식을 주례한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교구 역사관은 단순한 유물 저장소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신앙 유산을 전하는 학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구 역사관은 앞서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을 증언하고자 문화, 자선, 교육 영역에서 시도했던 활동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선조들의 신앙과 삶이 전수되는 영원한 학계. 오늘부터 개관하는 교구 역사관이 하느님의 구원 활동과 업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고 신앙 교육의 귀한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